아침까지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 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아이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두입니다. 오늘은 우주여행은 아니죠. 또 그 얘기야 하실 수도 있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잘 모르겠는 것. 오늘의 키워드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AI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AI 전문가 김상준 교수님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야 예. 뵙네요. 예,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됐네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ChatGPT가 2022년에 나왔죠. 그렇죠. 2년밖에 안 됐죠. 네. 네, ChatGPT처럼 AI가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 네. 거의 인류 문명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뭐 너무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AI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네.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네. 또 반대로는 이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이 속도를 인류가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네, 과연 AI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네. 궁금한데요. AI가 인류의 문명을 바꿨다라는 의견에는 동일하시는지? 저는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살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건데 최근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40% 이상 직원 내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 내보내고 안 뽑을 거냐면 91, 2%는 뽑겠다고 해요. 어허. 내보내고서 AI를 잘 쓰는 사람 뽑겠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하겠죠.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맞아요. 내 머리를 더 잘 써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AI와 협업이 가능한. 그렇죠. AI가 시작된 게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1950년대로 네. 알고 있는데 저는 학부 때 배웠는데 그때 뭐 기계학습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맞아요 맞아요. 머신러닝이라고 네. 또 저희 때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이게 될까 싶었어요. 학부생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얘기 네. 나오고 뭐 학습한다 그러는데 네. 뭔 학습을 해? 학습은 인간이 하는 거지 네.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수식으로만 엄청 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부 때 한 30년 전이니까 저는 굉장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20년 전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요즘에 워낙에 또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2000년대가 좀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생각하시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몇 번의 부침이 있었어요. 확 올라가는 것 같다가 아예 아니잖아. 또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가 아니잖아. 이번에도 초창기에 사실 사람들이 나온 거 보고서 신기한데 이번에도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 맞아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 네. 근데 생각보다 다양하게 응용되는 게 많고 실용적인 게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 의견이 바뀌었죠. 이제 20년 전쯤일 줄 알았는데 한 70년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1950년대부터 치면 어느덧 우리 함께 살아온 AI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가 바로 AI와 인간이 사이좋게 지내는 법입니다. 주제가 너무 좋아요. 주제가 약간 내 아동틱한 느낌 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AI도 새로운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우리 커뮤니티 안에 AI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AI를 뭐 잘 네. 쓰는 법이 아니라 네. 사이좋게 지내는 약간 인격체로 보는 거네요. AI를 마치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관계성을 형성을 잘하시는 분들이 아하. 사람하고의 관계성도 좀 좋아지는 게 요즘 좀 관찰이 돼요. 아 기계 감수성이 좋은 분이 인간 감수성도 좋더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한 AI에 대한 이야기를 AI 전문가 김상규 교수님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LED 화면 띄울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오, 좋습니다. 아~ 셋, there's something happening. In Antarctica. Uh-huh. My God, what have we done? Uh-huh. Uh-huh.
영화인 것 같죠? 단편 영화? 예, 단편 영화인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약간 이미지가 움찔움찔하는 게 예. 약간 인공지능이 그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움찔, 약간 예. 표정이 이렇게 쓰는데 약간 예. 인공지능이 그러면 조금씩 움직여요. 예. 그죠? 이렇게. 아, 지금 보신 영화가 네. 오픈 AI 그 챗 GPT 안에 달리 2라고 해서 그림 그려주는 게 있는데 어허. 그거 바탕으로 뭐 캐릭터나 배경 같은 거 생성한 다음에 동영상 편집도 이제 얹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예,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제작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 사람들이 뭐 제작비가 0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0원은 아니고 그건 좀 과장이고 인건비도 있겠죠. 자기 인건비도 들어가고 근데 중요한 게 전기세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람 인건비나 전기세를 놓고 봤을 때 기존에 뭐 북극 가서 찍는다든가 3D로 모델링 한다든가 할 때만 제작비 훨씬 더 적게 들고 있죠. 맞아, 실제로 뭐 영화 한 편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텐데 그렇죠. 그걸 이제 그냥 집에서 네.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 열렸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국제 영화제 중에 처음으로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외국에서 AI 영화제가 몇 년 전에 시작이 됐었는데 지난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회 인공지능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만 무려 500여 편이었다고요. 이게 사실 작품이 많다는 것 자체도 네. 그만큼 좀 대중화가 됐다. 네, 이 좀 만들어서 출품하는 게 네. 뭐 어렵지 않다. 네. 약간 예전에 초창기 UCC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뭐 찍어볼까, 뭐 강아지 찍어볼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처럼 약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만드는 어떤 영화 콘텐츠가 이런 느낌이지 않은가. 저도 편수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보통 네. 뭐 부산이나 부천에서 열리는 영화제 보면 어떤 스토리 같은 것들도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 소설이나 웹소설 같은 거 들어오는 편수보다 이 영화 편수가 더 높아요. 더 수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소설을 한번 쓰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뭐 한 달, 몇 달 걸리는데 그것도 인공지능이 써주면 좋을 텐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네. 인공지능 쓰는 거에 뱉어내기도 하고 그건인데 요건 영화 같은 경우는 며칠만 뚝딱뚝딱 하면 완성이 되니까 짧은 맞아요, 거지만 맞아요. Story goes that they lived to a great age. Maybe more than 2 centuries. Of course, the messengers of death wouldn't have missed this news. That doesn't make sense at all. Finally, one day, the messenger visited the old farmer couple to take over their soul. One more pumpkin. 저도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AI 발전속도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발전속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뭐 앞으로 뭐 5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예측 자체가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고 왜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걸까요? 단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인데 네. 인간의 욕망이 이제 처음에 뭐 이런 농경 사회였다가 산업혁명 넘어가고 그냥 네. 디지털화가 됐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현대인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못 이루고 있는 게 창작에 대한 욕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본 게 언제세요? 마지막으로요? 네, 이렇게 물감 짜가지고 막 각자 붙어서 몇 시간 그려본 거. 그거는 까마득하네요. 대본자 조사해본 고등학교 네. 2학년 때라고 이게. 거의 학생 때일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인간 누구나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근데 현재로 보면 소비만 하거든요. 근데 AI가 맛있어. 그리건, 뭐 음악이건, 영상이건 간에 창작의 어떤 틀을 막 채워주고 있는 거야, 빈틈을.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그 다음에 적절한 기술 그리고 자금 이게 이제 삼각형으로 막 돌아가면서. 휠의 어떤 돌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다른 기술이 뭐 우리의 창작욕을 뭐 이렇게 채워주거나 예. 그러진 않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창작을 하려고 해도 뭔가 좀 어려운 기술들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배우기가 쉽다. 그래서 속도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사실. 예. 예. 어쨌든 뭐 생성형 AI뿐만이 아니라 AI 관련 산업이 또 이렇게 큰 규모로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사과정 때 연구하던 게 그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예. 위성의 초기궤도 결정하는 연구를 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환경에서 예. 초기궤도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게 인공지능을 쓰면은 굉장히 예. 혹독한 환경에서도 바로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뭐 우주 기술도 AI 적용을 많이 합니다. 예. 실제 뭐 전자광학이나 적외선 영상 레이더 관측이 상에서 취득한 데이터 가지고 오게 되면 뭐 국방이나 기상이나 재난 등 여러 분야에서 환경 재난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산업 인프라 동향 같은 걸 접목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결정을 하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원래 할 수 있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인간보다 더 관점도 다양해지고 그쵸.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걸 빠르게 예.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죠. 그러네요. 사람이 하면 결국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아 역시 우주에서도 많이 쓰이겠네요. 그럼요. 스하! 지금 세상은 정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 싸움으로 뜨겁습니다. 예. 왜냐면 결국은 예. 데이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두 발로 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보면 인간의 머리에 비교했을 때 프로링 개발은 약간 알고리즘, 뇌 자체고 뇌에 어떤 정보를 쏟아부어야지 이 사람이 똑똑해질 거냐. 근데 뇌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속도도 느리고. 그쵸. 이 상태에서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품질을 높이는 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뒤에께도 유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 사실 초창기 사람들이 뭐 데이터 체계도 많고 인터넷에 올린 게 데이터니까 괜찮네 했는데 지금 이제 긁을 수 있는 데이터 거의 다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야 돼, 홍채 인식해야 돼. 그럼 홍채 인식, 그 얼굴 인식 데이터를 어디서 끌고 올 건데, 원천 데이터를. 이게 뭐 국가에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는 사람이 만 억, 인구가 뭐 30억이야. 그러면 그것 다 데이터 갖다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데 또 어떤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 사람 얼굴에 대한 거를 인식을 이제 안 했어. 아하. 데이터도 공유가 안 돼. 그럼 원천 데이터가 적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떤 규모나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데이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요거 싸움이 심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특히나 뭐 온라인상의 데이터도 많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상의 그런 여러 책들도 사실 아직 디지털로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많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혹은 기업별로 차이가 생기는 것 같고. 네. 그죠? 우리나라가 좀 좀 유리한 게 있나요, 그러면? 전 데이터 영역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의료 쪽은 유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유리하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한국인이 웬만한 국가 사람들보다 병원을 잘 가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뭐 심심하면 네, 조금만 아프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금융 분야도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아하. 여러 가지가. 그런 거 가지고서 뭔가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거에 특화된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또 기업들도 사실 이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화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뭐지? 정말입니까 이거? 와, 야, 추후에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해야 하는 구글, 애플, 네. 메타 뭐 이런 빅테크 기업과 네. 거래를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어쨌거나 엄청 거의 일종의 그 현실로 치면은 네. 엄청난 부동산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그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화가 지금 발사체 쏘는 곳입니다. 네. 예. 발사체 쏘려면은 이 로켓의 쿨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 쿨링과 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갑자기 눈동자가 반짝거리시는 거 같아요. 그럼요. 야, 역시 한화. 스하! AI 관련 산업이 또 이렇게 큰 규모로 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AI를 쓰려고 하면은 또 사실 쉽지 않다고 네. 또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AI를 잘 쓴다고 소문이 나려면 네. 2022년 2023년에는 기업들이 많이 했던 게 직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도구 학습시키는 거였어요. 아... 음악 이렇게 만든다, 그림 만든다. 근데 그렇게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성과가 안 좋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도구를 배우면 사람들은 이 도구 없이 내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귀찮거든요, 이거. 요즘에 이제 제가 협업하는 기업들은 바꿨어요. 오너가 어떤 걸 깨달았냐 하면 아, 도구는 쉬우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구를 쓰고 싶게끔 마음을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이 도구를 써서 시간을 더 절감하고 싶은 욕심을 키워준다라든가 이 도구를 써서 더 일을 잘하게 한다라든가 이 도구를 써서 원래 아예 불가능했던 건데 도전해볼까 만든다든가 이런 인간의 어떤 인식이나 욕심이나 머릿속을 바꿔주도록 기업들이 그쪽에 최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개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나라는 존재를 다르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루에 뭐 시간이 몇 시간이 있고 IQ가 몇이니까 이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직원을 100명 거느린 것 같은 개인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8시간밖에 없지만 일하는 시간이 이제 이걸 툴을 잘 쓰게 되면 시간이 2배, 3배 증가할 수도 있고 시간이 2배, 3배 증가해도 퇴근 시간 똑같지 않습니까? 퇴근은 무조건 3시간 해야죠. 아, 그리고 AI 잘 쓰는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네.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기업들도 있어요. 오히려? 주 4일 근무하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이제 AI 쓰니까 일당 100 해야지 네. 이게 아니라 네. 이런 거죠. 딱 그 일을 줘 그 다음에 일부러 약간 그 바람잡이를 넣는 거 바람잡이 네. 해갖고 얘는 갑자기 오후 1시 집에 가 네. 그럼 하늘 수근수근 되는 거야 뭐야? 그러면 나 AI로 했어? 네. 이리 집에 가 아하. 이걸 몇 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네. 그럼 나도 AI 해서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럼 막 나중에는 막 10시에 출근했다가 11시에 퇴근하는 거야 막 AI를 너무 잘 써서 저도 실제 업무할 때 AI 많이 써요. 저는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만 보면 제가 이제 수업 교재 중에 제가 쓴 책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수업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예를 들어 객관식 시험 문제 50개를 뽑아야 돼.
객관시키니까는 딱 명확한 답이 있는 거니까 이거 AI한테 책 때려놓은 다음에 만들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만들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거 이제 안 쓰는 교수님들은 혼자서 보려고 하게 되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하루 50문제 만들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이어도 하루 두 개 내야 돼요. 오후 1시에 네. 한번 퇴근하는 거 보여주면 네. 다른 교수님이 뭐야 저분은 그 AI로 만들었답니다. 네. 이게 소문이 나야 되겠네. 물론 검수는 제가 하겠지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시험 문제 만들 때도 저는 뭐 클로드 갖고 많이 만드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 책 한 20만 자 이상도 입력이 되거든요. 그럼 입력한 다음에 포맷을 주는 거죠. 제가 이거 학부생이고 교양 과목이니까 너무 디테일하진 않으면서도 또 학점 2 제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문제는 명확하게 뭐 이렇게 해서 50문제 하면 아주 기깔나게 만들고 요걸 또 그대로 GPT로 옮겨서 이거 클로드가 맞는 건데 검수 한번 해봐. 검수 한번 해봐. 서로 싸움 붙이는 지들끼리, 지들끼리. 네. 야,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있는 학습법이니까. 네, 맞아요. 또 이거를 많이 써봐야지 또 이제 어떻게 단어를 좀 풀지 프롬프터를 만들지 이것도 또 사실 경험이잖아요, 사실. 중요한 경험이 중요한 게요.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거는 칼럼 같은 거 신문 쓰면 거기 AI한테 미리 넣고서 악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악플. 네. 와우. 근데 이게 제 지인들이 많이 따라 있어 이거를. 오. 근데 안 된대요, 자기는. 오, 왜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는 이거 신문사에 보낸 칼럼인데 악플 10개 만들어 줘. 요렇게 하면 악플 만들어 줘요. 아. 근데 신문사에 보낸 칼럼인데를 빼죠. 뭐 이거 악플 10개 만들어 줘 하면 AI는 그 뱉어내요. 오, 왜요? 왜냐면 나쁜 의도가 있다. 아. 신문사에 보낼은 아, 얘가 저자구나. 얘가 저자구나. 뭘 리뷰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근데 그냥 앞에 걸 빼버리게 되면 이놈 나쁜 놈이네. 어, 근데 악플 달라고 그러는구나. 어.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없어. 악플을 하면 안 된다는 약간 이렇게 도덕 교육 같은 게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AI가 사람하고 대하는 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그냥 뜨고 이거 악플 뭐가 붙을까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악플 해봐. 사람도 안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은 나한테 왜 시켜? 너 뭐야? 네,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또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에 준비된 화면도 실제로 AI가 네. 그린 그림이죠. 생생 AI 그림이네요. 네, 원래 네. 이제 우주 그림 많이 나오는데 네. 느낌이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 탁 나요. 네. AI 느낌 물씬 풍기는데 네. 업무 능률이 좀 향상이 되고 그러다보면 굉장히 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어, 저는 네. 너무 재미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 하루 4시간 근무. 네. 인공지능으로 오늘 할 일 딱 끝내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하고. 자정까지 녹화하시자. 그것도 AI를 어떻게 좀 효율화시켜보시죠. AI야. 네. 언제 할래? 야, AI가 정말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는구나.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진짜 위협이 될까? 저는 그거야말로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I 챗봇하고 데이트를 하는 사회. 갑자기 초대장이 딱 드네요. 당신은 상위 1%의 AI 연애 경험자입니다. 아, 스페이스 사이커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딱 열면은 이제 주소가 딱 있는 거죠. 네, 네.